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빗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레빗으로 불러온 뒤에 벽과 문, 창, 그리고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런 도면을 그려봤죠. 오늘은 저번에 그렸던 도면을 이용해서 레빗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하거나 셀렉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modify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은 탭이나 컨트롤 혹은 Shift를 누르면은 컨트롤 같은 경우는 Add가 되고 Shift 같은 경우는 선택한 걸 취소하게 되고 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에서는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도면이 그렸다면은 이렇게 그 구성 요소들을 가까이 근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바로 선택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벽을 선택한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벽이라고 돼 있고 가로로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뜻은 이 지금 제가 선택한 개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은 그 전에 선택했던 게 취소가 되고 이제 새로운 걸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어를 하게 되면은 여기 도어 또 여기 이렇게 가로쳐지고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볼 거는 이게 컨트롤인데 컨트롤 같은 경우는 add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월을 이 벽을 선택하고 이제 두 번째 벽을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벽을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월하고 벽하고 이제 가로 해가지고 숫자 2가 나오게 되죠. 두 개의 벽을 선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프로퍼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어나 이런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벽뿐이 아니고 벽과 문또 다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먼이라고 나오고 개수 저희가 선택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떤 걸 저희가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죠. 문 같은 경우는 하나, 그리고 선인 수치 같은 경우는 두 개, 벽은 네 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것을 볼 거는 이제 Shift, 여기 나와 있는 Shift를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선택한 것을 이렇게 취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이렇게 벽을 선택을 하고 Ctrl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소들을 선택하게 되고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선택한 거를 다시 선택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번을 볼 거는 이 탭인데, 이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를 저희가 선택할 그 근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되십니다. 물론 이걸 지금 이 벽을 선택한 거면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한번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벽이, 좀 라인 두꺼운 관계로 제가 선택하는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벽에 라인 굵기를 임의로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Graphic Override 키보드에서 V 두번 눌러서 들어가셔서 메뉴를 이용해서 이 벽에 보시면은 저 컷이죠? 컷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플로어 플랜 이 1층 단면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층이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컷으로 가셔서 벽에 이 라인을 오버라이드 해주셔서 이 두께를 1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벽이
조금 아까보다는 훨씬 보기 좋게 나와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벽을 굳이 이렇게 라인 레이스 이렇게 밝게 할 필요는 이렇게 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하이라이트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 탭이 뭐냐면은 이제 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하는 위치에 와서 커서를 옮기는 건 하이라이트 되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할 부분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에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 벽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나서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 벽을 이루고 있는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인데 이 벽이 직각으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이렇게 한 번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교차로 지점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탭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방금 이렇게 쉽게 손쉽게 벽을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일일이 선택을 할 필요 없이 탭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탭을 또 여러 번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걸 근처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 밑에 바닥을 그려놨는데 바닥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근처에 가서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벽에 이루고 있는 체인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번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바닥을 선택을 해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 벽에 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탭과 컨트롤 쉬프트를 선택을 해서 웹에서 쉽게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할수 있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게 윈도우 박스, 영어로 윈도우 박스를 크로스 박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주로 많이 웹이뿐만이 아니고 컴퓨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고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박스고 이 반대방에 되면은 크로스 박스라고 합니다. 다른 점이 보시나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가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점선으로 아까와 다른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택은 한번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래그를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창문이 선택이 되고 지금 드래그를 하는 동안에 또 여기 창문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또 내려가 보면 이쪽 문이 선택이 되고 이쪽 벽이 선택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 박스 안에 저희가 선택을 하려는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창문이 윈도우 박스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이 되죠. 그 반면에 이쪽과 이쪽 벽은 저희가 선택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크로스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에 터치만 하더라도 선택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문 같은 경우도 다 선택이 되지 않는데 그 근처로 가더라도 벽과 그 근처에 있는 벽과 창문 이렇게 하면 또 창문이 이쪽 창문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박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크로스 박스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자 이쪽 벽면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벽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벽을 선택하게 되고 아까 전에 저가 배웠던 이 윈도우 같은 걸 선택하고 싶지 않다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창문들을 빼주고 이 바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치 않으니까 눌러줘서
눌러줘서 바닥도 없애주고 이쪽 선택되지 못한 벽들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탭 그리고 윈도우 박스, 플러스 박스라고 하는 불리는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능은 웹빗에서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이 필터라는 기능은 웹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다 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선택을 다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는 벽만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이 리본 탭이 아키텍처에서 이 모디파이로 바뀌신 게 보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키텍처 탭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디파이로 탭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다른 다이얼로그가 나오면서 리본 패널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걸 누르게 될 텐데 이 필터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선택한 이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그런 다이얼로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케이스워크가 하나 있고 문이 하나, 문이 네 개가 있고 바닥이 하나 그리고 플럼 퓨처 두 개 있고 벽은 14개 정도를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창문은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라인이 되어서 나오게 되죠.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만약에 월 100만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런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안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어플을 해놓게 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모델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기능은 여기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웹빗에서 여러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될 만한 웹빗 강좌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